달빛 풍경에 눈이 부신 여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 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계곡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물놀이. 물통이 엄청 센데요. 세지 않아서 애들 놀기가 쉽고 안전하고 얕아가지고 확실히 애들의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도 엄청 즐거워하셨는데요. 아버님 더 좋은 거예요. 이곳에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계곡을 벗삼아 시원하게 식사가 가능한 건데요. 바로 옆에서 이곳의 특이점 오. 하나 발견하셨나요? 우리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통선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의 맛을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오. 여기에 식사까지 든든하게 한상 차려지니 부러울 게 없겠네요. 우와! 멋짐한데요. 우와! 정말 훌륭한데요? 상다리, 너 괜찮니? 좋은 씨, 상다리 걱정 말고 닭다리부터 뜯어보자고요. 이거 보세요! 닭다리가 정말 세련돼요.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한입! 바삭한 누룽지와의 조합은 또 다른 맛을 자아내죠. 와. 바삭바삭한 누룽지와 쫄깃한 배추이 만나면서 식감이 다채로워졌어요. 같이 먹어서 더 맛있는데요. 진득하게 끓여낸 국물은 놀라움 그 이상. 신나겠어요. 시원한 바람은 덤이요. 발 담그고 먹는 한상. 휴가 느낌 난다. 지상낙원은 이곳이 아닐까요? 눈토리묵 맛있겠는데요. 눈토리묵이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할 거야.